아레나 뭐 너무 질튼 게임이라고? 어둠에 빠진 오케이, 아레나 한판 시원하게 가자. 아레나 미션 있나요? 아레나 미션 봤습니다. 아레나 좀 고수거든요. 상대 뭐야? 그부 시바나니? 아주 미친놈. 아, 쉬어. 피지컬로 이겼다. 나랑 같이 잘해보자. 내 쪽에서 해. 근데 아레나 씨꼬수해, 형들. 나 믿으면 아레나 형도 잘할 수 있어. 나 이거 BJ랑 같이 하면 재밌는데. 자, 내가 아레나 하면 캐리 해줄 수 있는데. 아니, 대티 형은 이제 랭크에 진심이라 랭크밖에 안 해. 나 근데 그분 몰라. 모르니까 친해져야 돼. 아레나 고수잖아. 보여주잖아. 느껴지지 형들? 근데 뭔가 피지컬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레나 사설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. 아레나 2대2 빵도 좀 재밌잖아. 근데 제가 아레나 진짜 많이 해봤는데 칼색이 좀 좋더라고. 아, 형 좋다. 굿. 이거 세트를 쳐야 돼. 세트를 치면 세트가 때린다. 역공 짜식아. 하하하. 어때요? 괜찮죠? 불의의 습격 마지막 이동 이거 별로 안 좋고 광 쌍거프. 아, 베인 쌍거프 나쁘지 않은데. 원딜이 쌍거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괜찮아. 이게 일단은 내가 아레나를 잘할 거면 일단 조합을 알아야 되는데 사기인 거 있잖아.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베인 할 거면 딩거를 벤하는 거지. 이해했어요? 내가 뭐 케인 할 거면 딩거는 냅둬도 되고 케인한테 힘든 걸 벤해야 돼. 이거잖아 형들. 아, 이거 보여주잖아. 이거잖아. 바로 애니비아 벽에다가 버그 줬고 5연승 달달하고요. 그래서 아레나 같은 경우는 벤을 늦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. 제 생각에는 벤을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벤을 최대한 늦게 해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고르기 전에 카운터를 벤하는 거지. 그래서 베인을 할 거면 뭐 딩거나 뭐 샤코도 좋고, 근데 카이사 할 거면 샤코는 괜찮아. 차라리 티모나 그런 거. 이거는 럭스 광선을 맞으면 아픕니다.
좀 먹어. 뭐야? 파동 같은 게 있냐? 뭐지? 내가 잘못 봤나? 뭐 파동이 일어났는데? 무법자의 투지. 치명타문이 아니 불러. 이게 조준격 부착 14기죠. 조준격 부착이 이제 사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좋거든요. 서풍이 이제 강인함 증가하고 이게 공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이제 스팀 안 써도 아 아시지. 아 근데 아트도 세다. 아트가 생각보다 세. 우리 한 번도 안 졌어. 얘네 이제 피랑 6이랑 4 남았다. 피지컬이 그래도 강요가 된다 생각해서 조합도 진짜 잘 짜면 뽀삐 알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개더러워서. 뭐야. 아 올싱이잖아 보여주잖아. 솔큐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아니 같이 해서 BJ 없나? 아 나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. 아 이거 혼자도 잘하는데. 개인이 사기라뇨. 뭐라 보여주잖아. 카인사나 케인하고 싶은데. 벤을 밟아요. 어떻게 하냐. 벤을 잘 보시면요 기다려. 상대방이 그러니까 벤은 이건 빨리 할수록 바보 같은 거야. 알겠지 형들? 바로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기다려야 돼. 잘 봐. 5초까지 기다려야 돼. 눈치를 봐야 돼. 눈치를 보다가 나 케인하고 싶어. 그러면 케인한테 이제 뭐 밴해야 되냐. 제가 케인을 밴했네. 이러면 알리 밴해. 나 카인사 할 거니까. 이러면 케인 밴 당했고. 아 딩거 밴했어야 되는데. 딩거도 좀 귀찮아. 딩거 나오겠다 이러면 이제 딩거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. 이러면 이건 딩거를 이제 좀 잘 대쳐야지. 이런 느낌으로 원하려나? 딩거 일라오이 같이 나올 것 같은데. 딩거 일라오이가 가치가 사기라서 봐봐 나올 거야 무조건. 안 나오면 내가 오늘 진짜 뭐야? 얘네 할 줄 모르나 봐. 미안해 형들. 내 일단 수은을 가야겠다. 뭐지? 왜 안 나와? 나 뻘쭘하게? 일단 이런 판은 수은을 빨리 가야 돼. 일로 와. 나 뽑 먹으면 그만이야. 못 잘 건데. 이제 아이지잖아 형들. 보여주잖아. 짜밥이 있잖아. 능수능란 갑니다. 카이사는 또 공속 빨아줬기 때문에 능수능란 한번 찍어주시고요. 이게 초반에 이겨야 좋아요. 초반에 이겨야 뭐가 된다? 돈이 조금씩 300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기는 게 생각보다 물론 초반에 져도 상관없는데 능수능란 좋아요. 내가 보기엔 이거는 플래티넘 증가제 나올 때만 리로라는 게 좋아. 아니 골드 증강제나. 이거는 아이번 이쪽 일로 와. 아, 좀 못 먹었다, 꿀렘은.
머리 안 주면 그만이야. 아, 브라움용 좋은데? 아이, 브라움 좋다. 브라움이 되게 잘하네. 브라우마, 우리 조합이 괜찮은데, 브라우마? 여기서 신발 사주시고요. 여기서 카이선 내셔를 무조건 가야 돼요. 나오미 형, 잘한다. 왜 티어가 에메랄드 밖에 안 돼? 챌린저인데? 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자. 왜 브라움 기분이 좋잖아. 이 형들 채팅을 안 보네. 아, 이 조합 못 이기겠다. 얘네 둘 다 좀 빡세네. 조합이 너무 빡세. 조합이, 아, 조합이 너무 빡세, 이 조합. 근데 이 조합은 내가 수 나오면 이기고, 이거 내가 풀 쏘도 의미가 없다. 이거는 완전 카운터 조합이라 못 이기고요. 왜냐면 저 하드 CC 두 개가 나한테 너무 빡세. 저거는 내가 중간에 수원을 하나 살 거야. 알아서 가주십시오. 미카엘 하나 있어도 좋을 듯. 이 사람 왜 이렇게 착하냐? 아니 뭐야, 아레나 되게 신사적인 곳이네? 부시야. 아, 이 전시지 맞서네. 어쩐지 좀 잘하더라. 심지어 근데 브라운 같은 거 아, 근데 이거, 아, 이거 세트 내가 쳤는데도 세트가 저게 터지네. 아니 뭐야, 나 세트한테 데미지 583 단. 아, 이게 내가 쳐도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나 몰랐어. 나 괜히 쳤다. 안 쳤으면 이겼을 텐데, 그지? 악마의 춤 블로그 스킬에게, 스킬이 적에게 표식을 남긴다. 보자. 정말 네오나 패시브네. 브람 뭐 먹었어? 타오르는 새벽? 어, 얘도 이거 먹었네. 둘 다 먹었네. 아유, 씨발, 존나 빠르네. 아, 좋됐다. 안 돼, 브라움 형. 아, 이거 우리 특성이 뭔가 별로 이쁘게 안 나와서 그런가? 아니야, 근데 나 템이 좀 나와야 돼. 수은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. 아직은 안 돼. 나 3코어 나오면 괜찮아져. 아직이야. 이게 내 힘이 나오려면 무조건 수은 나와야 돼. 카이사는 좀 성장 시간이 필요하다랄까? 나 이거. 아, 얘네 만났네. 얘네 조금 빡세긴 해. 와. 와, 얘네 개고수다. 방금 뭐야? 야, 리산드라가 이거 뭐 한 거야? 소멸? 와, 소멸되니까 아예 안 보이는구나, 이게. 와, 방금 리산드라 내 앞에 있던 거야? 오, 소름 돋아. 살아남고자 한다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. 공화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. 네가 어? 아이몬 없으면 뭐 할 건데? 네가 아이몬 없으면 뭐 할 건데? 까시가. 그러게. 근데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긴 해, 여기는. 어, 그림자 질주. 아, 그림자 질주 괜찮지 않나? 나도 되지 않아, 이거 하면. 어, 나 되네. 궁에도 터지나? 모르겠네, 그거는. 또 터질걸요?
수은 나온 카이사는 또 달라. 또 수은이잖아. 아니 괜히 말도. 아 제발 근데 잭슨 팀이 졌으면 좋겠다. 브라움이 지금 날 알아봤구만. 반갑고 브라움아. 와 저점 사기다 근데. 잭슨도 너무 좋다 근데 그지? 와 이거 말이 돼도?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이브 나는 거. 이겼네. 왜 이겼지? 내가 잘해서 이겼나? 진 줄 알았어. 방금 브라움 못 맞춰가지고. 뭐? 왜 이겼지? 난 진 줄 알았어. 오늘도 한번 댓글 읽기 가보겠습니다. 인트로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뭐 인트로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토요일에 올라갔던 게 이제 원대 잡기술 모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모아서 올려봤습니다. 이런 건 좋다. 좋아요. 팩트! 땅우양 영상 자주 보면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.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고정해놨어요. 보기 전 좋아요부터 눌러주는. 아 저 진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감사합니다. 프로들 보면 다 고감도 쓰는데. 아 고감도가 손목에 무리가 안 가. 이게 고감도를 써야 되는 게 롤이 좀 손목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감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펠은 또 공플릿이 안 됩니다. 이거 공플릿이 된다고는. 배경화면은 그 스팀 웰페이퍼 가시면 됩니다. 댓글 읽기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이름이 안 되네. 화이팅. 왜 없나요 드레이븐? 드레이븐을 안 해가지고. 방관 아펠은 제가 이미 찍어놨는데 올라갑니다. 형 제발 1일 설명상 해줘. 해줄 수가 없다. 미안하다. 내가 편집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.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은 뭐 드셨나요 여러분? 저는 오늘 저녁을 초밥 먹었다. 초밥. 근데 여름에는 뭔가 초밥 먹으면 안 좋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아빠 그랬던 것 같은데 회 같은 거 먹지 말고.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먹으시고요. 저는 오늘도 여기까지만 보고 가보겠습니다. 좀 있으면 멸망전 같은 거 계속 대회랑 막 이제 스크린 같은 것도 영상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게 하세요.